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오르정렬 차오르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 불러보세요. 이 홍제동 김수미 허튼 말하지 않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2588 잘생겼다 2588 2588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 연결합니다. 신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올해 성장률을 3.3%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일단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예. 예, 정확히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인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수준으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최 부총리가 밝혔던 지난해 수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난해 기록한 경제 성장률이 3.3%였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을 3.3%로 경제부총리가 예상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한국은행이 4월에 수정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을 3.1%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이거를 감안하면 당초보다는 경기가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인식을 드러낸 셈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근데 나아질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요새 지표들 보면은 다 안 좋잖아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1분기 성적표가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이 수출과 수입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전년비라고 합니다. 이 전년비로 봤을 때 월별로 4개월 연속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 경기 살아나고 있느냐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예. 근데 뭐 수출이 늘고 있다. 수출이 줄고 있다. 근데요. 우리나라 네. 보면은 흑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수지가. 네, 근데 이게 수입이 줄어서 흑자지 이게 수출이 늘어서 흑자는 아니죠. 그죠? 맞습니다. 이런 거를 두고 이제 불황형 흑자라는 말을 예. 합니다. 이 최근 집계된 우리나라 4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줄었는데 수입액은 16%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로 치면은 돈이 안 벌리고 또 직장인으로 치면은 월급이 깎였는데 씀씀이를 줄여가지고 저축을 계속하는, 그래서 통장 잔고는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불황형 흑자 기록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내수가 뭐 안 좋고 뭐 이래서 그런 건가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전체적인 세계 교역 그 하락으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국제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통계를 살펴보았을 때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유가 영향 품목이라고 합니다. 이 유가가 올라갔을 때 혹은 내려갔을 때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3%, 그리고 수입은 30.8% 봅니다. 그 정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일본 같이 이제 주요 수출국 10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그 3월 월별 수출 증가율이 WTO의 그 최신 통계인데 이게 10개 나라 가운데 2위였습니다. 엔더독을 본 일본이 1위였고요. 그러니까 예. 유가 하락이라는 지표상 악재로 절대 수치는 내려갔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만 못하고 있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만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네네. 다행입니다. 근데 딴 사람 다 못하고 우리만 못한다. 이것도 뭐 괜찮은데 딴 사람 다 못할 때 우리는 잘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예, 물론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뭐 그게 쉬운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최경환 부총리 얘기로 본다면 이 경기가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한 모양이던데 뭐 근거가 있어요? 예, 우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을 바탕으로 회복세가 미약하게만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는 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근거로 둔 사안이고요. 그렇지만은 매달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왔다 갔다 할 정도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확고한 회복세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기로 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 가지고 최 부총리가 2분기에는 1%대 성장을 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라면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예. 기록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심리라는 것이 0에서 1로 간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크다라고 보고 있고, 또 최 부총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2분기에는 조금 더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견해를 피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확장적인 통화 재정 정책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져야 한다는 말도 했는데 확장적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시장에 돈을 더 풀겠다는 얘기고 예를 들면 금리 인하와 같은 정책 아니면은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최 부총리는 일단 추경은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미리 계획했던 예산 외에 추가로 예산을 더 쓰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국가 부채, 그러니까 나라 빚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작년에 한류 생산 유발 효과가 12조 5,600억 원 정도 된다. 그런가요? 예, 그 2014년 한류의 생산 유발 효과가 12조 5,598억 원으로 2013년이랑 비교하면 4.3%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 코트라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의 연구 결과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류의 생산 유발 효과는 2011년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생산 유발 효과가 큰 분야는 게임이 2조 2,476억 원, 관광이 2조 1680억 원, 2조 1068억 원입니다. 그리고 식음료가 1조 8188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다 이제 주목할 게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주가도 많이 오르던 것 같은데 화장품 부문의 생산 유발 효과가 지난해보다 56.6% 성장을 하면서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궁금해지는 게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예? 네, 이 전체적으로 셈법이 좀 복잡한데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지난 한 해 외국에 수출한 문화 콘텐츠 상품 그 수출액이 있을 텐데 방송이면 방송, 영화면 영화 뭐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부문에 한류가 이런 부문의 수출에 미쳤던 영향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개수를 곱합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방송 수출은 그대로 한류를 이끌고 그 자체가 방송이 수출된다는 게 한류니까 방송의 수출액에 곱해지는 개수는 1입니다. 그대로 X에 집어넣고요. 그런데 문화 콘텐츠 부문으로 분류되는 게임을 예로 들었을 때는 외국 사람들이 이게 한국 게임인지 모르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100만 원을 수출했다고 하면 50만 원만 한류 영향으로 발생한 가치다 뭐 이렇게 쳐서 구합니다. 예. 그런데 게임이라 하더라도 어떤 게임은 한류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를테면 연예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한국 연예인 캐릭터를 갖고 있는 뭐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한류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게임은 또 전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볼 때는 16조라는 금액에 집중하기보다는 아 이게 지난해보다 늘었구나 혹은 줄었구나를 살피는 게 더 타당할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오늘 3부에서는 사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지신 분이죠. 이종걸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걸입니다. 예. 그 합의 추대 제안도 뭐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나오고 이랬던 모양인데 좀 곡절이 많아요, 지금. 예? 네네. 이런 현상 어떻게 보세요? 예. 안철수 전 대표께서 가지고 있는 그 당 위기의식, 그 해법에 좀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 문재인 대표 또는 그 지도부 또 의총이 가지고 있는 그 모여질 수 있는 총이 예, 그 총이가 과연 합의를 의지 있게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후보들이 추사표를 던져가지고 후보들이 다 모두 이 합의 추대를 동의해야 되는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상당히 예. 예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그냥 시도와 제기로 끝났다는 점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위기의식. 그런데요. 위기의식을 어떻게 지금 사정치민주연합이 다 갖고 있습니까, 지금? 예. 뭐 선거에 졌다는 것을 그냥 무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당원이나 아니 근데 진 게 아니 없을 겁니다. 진 정도가 아니라 전패했잖아요. 전부 다 졌잖아요. 이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한 석도 못 건지고 진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네 정말 저희들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우리 원내대표에 나온 사람들만이라도 그렇죠. 저는 그 심정으로 뛰어야 된다고
그렇게 또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우 대표가 임기가 끝났으니까 뭐 지금 이제 뭐 자연스럽게 바뀌는 모양새지만 문제는 문재인 당대표인데 말이에요. 그 네. 문재인 대표는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는 이제 의총도 했습니다만 뭐 저도 그동안 이제 당이 패배 이렇게 전패를 하지는 않았지만 전패한 이후에 패배한 이후에 책임지는 방법의 첫 번째는 이제 사퇴하는 거였죠. 네. 저도 사퇴를 못했습니다. 사실 원내대표 출사표 던지고 각 선거 현장을 뛰어다녔는데요. 패배 책임은 저한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저도 원내대표 출사표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책임을 지는 건데 이번에는 뭐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좀 시기상으로나 실제 책임을 지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의원들 또 다시 많은 분들이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하나 좀 지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책임지기 위한 좀 더 가고 있는 변화의 저희 그 동력을 만들므로써 장기적인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책임을 지는 예. 예, 예,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책임지는 그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그 작은 패배니까 우리가 큰 다음번 총선의 큰 승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점점 더 이 사회가 이제 노령화 사회 이제 앞으로 초노령화 예. 사회가 돼가고 있거든요. 건강한 노령 또 노령 빈곤층 일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거에 대한 결정적인 대안 5060, 7080 그에 대한 우리가 더 분명한 그 대안을 가져가는 것 저는 그 유럽 사회에서도 이미 우리가 우리보다 노령이 더 진전된 데에서는 진보적이고 훨씬 더 높은 개혁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노령층이 사회의 어떤 견인 역할을 했던 그 예를 우리가 과정을 잘 보고 경제 비전, 또 복지 비전, 삶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원내대표 때 그 장기적인 비전을 꼭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물론 주장하는 측도 있지만 다른 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호남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호남 지역에 있어서 이 친노 정서가 아직도 존재하고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본인은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친노의 수장처럼 여겨지는 문재인 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야권의 정통성을 줄 수 있는 호남 지역에서 과연 사정치민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 물론 양측의 주장이 다 있는데 후자의 주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책임지는 방법이 이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물러나는 것이 가장 무책임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이번에는 저는요. 예. 애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호남 광주민심이 예. 회초리를 들고 자식을 때리는 마음으로 그 때리는 아픈 마음으로 저는 손을 들었는데 그때 아들이 저 알았습니다. 저 집 나가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반응보다는 더 맞고 어머니 근데, 때리는 제 네, 이유를 제가 알겠습니다. 찾아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책임지는 모습으로 저는 비춰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친노에 대한 호남에 대한 반감이라는 것이 대북송 특권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뿌리 깊은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게 알겠습니다. 제가 바뀌겠습니다라고 바뀌어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시작한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보여줬던 또 광주민심 호남민심이 꼭 우리 당 또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가 된 문재인 후보에게 보여줬던 그것과 지금이 오늘 갑자기 확 바뀐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바뀐 것에 대한 원인도 아직은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아직은 회초리를 때렸지 너 집 나가라. 너 이제 안 되겠다. 너 가서 딴 세상 가라. 이렇게 하는 그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것을 물론 역사적으로 대북송금 특검 또
그다음 뭐 통추 그러니까 우리 당에 있어서 이거 통추의 분위기라는 것이 호남을 극복함으로써 당의 또 쇄신과 당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그런 역사적인 맥락하에 사실 친노도 형성됐고 뭐 문재인 후보도 거기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호남에 배척됐던 호남 민심에 적이 됐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조화롭게 구성됐을 때 훨씬 더 높은 호남의 지지를 받아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게 바로 노무현의 성공이었던 거거든요. 그것을 저는 아직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아까 유럽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이제 노인층들이 사회를 지금 이끌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보 개혁을 떠나가지고 이념적 강성, 이 이념적 강성은요 보수도 이념적 강성일 수 있고 진보도 이념적 강성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진보 개혁이 문제가 아니라 이념적 강성이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예.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뭐 적색 논쟁, 분단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좀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애국주의, 그러니까 노령층, 노령 빈곤층, 또 건강한 노령층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그 욕구 플러스 거기다가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예, 어떻게 보면 젊은 층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정해야 되기 때문에 안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보가 북한에 이렇게 항상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 북한에 대한 종북 그것이 한쪽에 이념의 무기가 돼 있는 그 상황이 또 하나의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대표가 뭐 천안 문제도 거론하면서. 고식적인 북한에 대한 종북과 안보 논리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일본의 자유권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커져가면서 사실 안보 문제는 북한 문제, 종북 문제뿐 아니고 정말 진정한 안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저 개혁 진보가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에 있어서의 일본에 대한 안보, 이 동북아 평화와 평화를 지키는 안보 이런 것까지 넓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이제 보는 우리 종합적인 안보 의식, 애국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정말 우리 노령화되는 사회에 전부 우리가 던져놓고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애국심에 연합을 하고 합치되는 그 상황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이 분단 사회의 그 불리한 여건, 지금까지 엮어왔던 그런 불리한 여건이라 하더라도 저는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담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결코 우리 노령빈곤층이나 건강한 노령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더 열려있고 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만들려고 하는 데는 훨씬 더 우리는 더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간단히 얘기해서 국민적 상식과 국민적 어떤 그 생각과 보조를 마치는 진보 개혁 세력이 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것이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 정착되고 유럽은 오히려 젊은 층보다 건강한 노령층이 더 이 사회에 대한 진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과거에는 사실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 잘못과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천정배 의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신당을 만들겠다 딱 부러져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뉘앙스로 보면 신당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만약 이종건 의원께서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그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신당 세력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그 호남 광주민심이 회초리를 들고 매진을 들면서 어찌 보면은 감정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예고가 바로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천정배 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졌지만 천정배 대표나 천정배 의원이나 광주민심이나 그 호남만의 신당, 호남신당 그것을 여태까지 성공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남 광주 정신은 민주당 개혁을 통해서 전국 정당 만들어서 집권해서 이 나라 발전과 이 나라 애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 큰 줄기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예시와 제시를 했던 것이지 예. 그렇게 지역 정당을 통해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권력 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제시한 그런 예. 없었거든요. 예. 또 저는 또 천정배 의원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적인 어떤 의사와 저와 많이 교류했던 그 과거의 것도 보면 본인은 뼛속까지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신념을 돌아올 것이다.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런 점에 관해서는 호남신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예. 장기적인 대안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쭤보는데 돌아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천정배 의원님? 그렇습니다. 아마 조건은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정당 그리고 통 큰 리더십으로 지금까지 좀 뭔가 편벽돼 보이는 듯한 민주당의 그 작은 예. 구석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스스로 넓고 개혁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사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맞춤 그린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맞춤 그린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신율의 출발세가 지금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세 아침. 신율의 출발세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월차 내신 분들 많으시죠? 거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볼 건 알아봐야겠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세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징검다리 연휴 사이의 출근길입니다. 마치 주말 아침처럼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다만 일부 구간에서만 짧게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창동교 부근, 군자교부터 성동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 월계 1교에서 노원교까지 계속해서 짧은 구간에서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반포대교 목간 지점에 고장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구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흐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올림픽대로는 정체가 모두 풀렸습니다. 양방향 오고 가는데 전 구간 수월한 흐름입니다. 이 밖에 고속도로들도 전체적인 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경인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 서운분기점 진출로 2차로에 고장차가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예, 고수들이 뽑은 정치 고수 바로 그 시간이죠. 자, 지금 이 시간에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신지호 새누리당 전 의원 그리고 문학진 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재보선이 끝난 후에 처음 모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네요. 네. 예, 참. 그 제 기억으로 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느 정당이든 간에 재보수는 질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전패로 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재보선에서 언제부터인지 하여튼 요 몇 년 됐는데 제가 속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과 그 민주당 계속 지금 지고 있어요. 아 근데 전패로 지는 전패, 거예요. 전패가 한 번도 없었나요? 저기 그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 시절에 한나라당 그 박근혜 대표 시절에 그때 23대 0인가 재보선 야, 그러니까 몇 년간에 걸쳐서 한 걸 토탈 성적을 내보니까 23대 0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 열린우리당 당 대표가 그야말로 단명이었죠. 수시로 바뀌었죠. 자, 그 단명이었군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두 분들이 생각한 지난주의 정치 고수 누군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신 의원님 말씀하시죠. 예, 문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예. 고수. 꼭 이 시간이면 뭐 지난주에 고수를 꼽으라고 그래서 잠깐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고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이번 재보선 전에 성완종 리스트라는 엄청난 이 태풍이 몰아쳤는데 그래서 아마 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그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새누리당이 재보선에서 거의 뭐 괴멸에 가까운 그런 패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위기감들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결과는 새누리당의 뭐 전승 압승으로 나타났잖아요. 저는 그거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그 전략적으로 머리가 정말 이렇게 잘 돌아가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김무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 뒤에 정말 어떤 그 전략통이 도사리고 앉아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정말 진하게 봤습니다. 뭐냐면 그런 그 위기 속에서 성완종 리스트라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 이 새누리당이 뭐 새줌마라고 갑자기 나왔어요. 새줌마. 처음에는 뭔 말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뭐 새누리 잘 안 보시는구나. 저 잘 못 봅니다. 차줌마가 있어요. 차줌마가. 그러니까요. 아, 예, 예. 그 차승원. 예, 맞습니다. 예, 예. 차줌마. 근데 TV 잘 못 보니까 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새누리당이 그 시뻘건 색깔을 써서 현수막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새줌마 뭐 새누리당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요금 10.3% 인하 이거를 전국에 깔았어요 선거 직전에. 저희 같은 사람이 딱 보기에 야 저거 진짜 또 기발한 선거용이구나.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우선 자기 주머니에서 부담을 덜어주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냥 이제 그 직접적으로 10.3% 인하 가스 요금 눈이 확 까지요. 그 시뻘건 그 현수막. 그 이런 발상, 이런 것들이 참, 어찌됐든, 기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김무성 대표가 직접 또 나와서 몇 차례에 걸쳐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성완종 리스트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친박근혜 대통령 핵심들의 대선 자금 비리 의혹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성완종 씨가 노무현 정부 때 두 번에 걸쳐서 특별 사면을 받았다. 이걸로 딱 초점을 옮겨갔어요. 그래서 예. 우리 당에서 계속 이건 물타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예. 그게 결국은요. 예. 결국은 이 초점이 상당 부분을 흐려지고 그래서 예. 유권자들한테 야 그런 말이야. 저 뭐 성완종한테 뭐 돈 받은 게 무슨 뭐 그 리스트에 있는 성완종 씨가 남긴 그 메모에 있는 여덟 사람뿐이겠느냐. 저 야당에도 있지. 그리고 어떤 신문이 또 그 야당 의원들 뭐 야당의 뭐 이런저런 사람들도 예, 예. 뭐 저 보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물타기. 예. 이렇게 재빠른 변신 그다음에 또 물타기 이런 전략통이 전략통이 예. 새누리당에 분명히 있고 그 예. 앞장서서 알겠습니다. 한 사람이 김무성 대표였다. 예. 이렇게 봅니다. 신 의원님. 예. 저도 뭐 근데 저는요. 일단 지난주를 이제 그 기간으로 놓고 봐야 되니까 금요일까지는요. 김무성 대표가 고수였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재보궐선거에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완승을 거두고 금요일까지 굉장히 잘 운영을 했어요. 예. 예, 이렇게 뭐 이겼는데도 표정 관리하고요. 뭐 굉장히 낮은 자세로 겸허함을 강조하고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김무성 대표가 고수였어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 개혁이 토요일 날 되면서 지난주 토요일부터는 완전히 하수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수하고 하수를 같이 꼽을 수밖에 예. 없는데요. 금요일까지 고수 김무성 토요일부터 뭐 하수 김무성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술에 취하면 한나절 자고 나면 깹니다. 그런데 권력에 취하면요. 약이 없어요. 이게 약이.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오랜 정치 경륜 속에서 잘 나갈 때 몸 조심하고 몸을 낮춰야 된다. 그 권력의 생리를 너무 잘 알아서 했는데 이게 말이에요. 공무원 이제 재보선 완승한 데다 공무원 연금 개혁도 성사시키면 본인의 입지가 굉장히 탄탄해질 거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덥석 받았는데요. 오버하셨구나.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완전히 야당에게 낚여버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낚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일부 부분은 개선이 됐지만 이거 뭐 엉뚱하게 국민연금 강화시킨다고 연계시켜버리고요.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될 이런 거를 해버렸다는 점에서 예, 김무성 대표가 지금 하수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나타나시잖아요. 청와대 예, 공개석상에. 예.
아, 그 이후로 김무성 대표 상당히 괴로워질 거라고 봅니다. 예. 하수도 김무성 대표 것이었는데. 하수요? 하수는 예. 우리 저 신 의원은 뭐 김무성 대표를 이제 고수 하수다 이렇게 해서 예. 꼽았는데 저는 하수는 지난주에 뭐 누가 뭐래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뭐 언론 내에서도 그 수도 없이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고 그러는데 아, 아까 얘기한 그 김무성 대표의 또 새누리당 쪽에서의 그 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싼 그 물타기 여기에 말려 들은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그 특별사면 국면으로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데 그걸 세게 받아칠 때는 세게 받아쳤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은요. 핵심은 본질은 성완종 리스트의 본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친박근의 핵심들의 대선 자금 비리 의혹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포를 집중시켰어야 되는데 이걸 특사 특별사면으로 이렇게 썩 흐리니까 그거 가지고 좀 어버버한 측면이 있다. 이게 문재인 대표가. 그래서 그 점. 그다음에 아, 이번 재보선의 공천과 관련해서 당대표가 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뭐 4석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향후 전국을 이제 가름할 수 있는 상당히 분수령적 그런 선거였는데 공천을 너무 무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작년 재보선 때 과다성이 없었다 이거죠. 그렇죠. 공천 작년 재보선 때 이제 네. 우리 또 패배했었잖아요. 그때 네. 김한길 안철수 공동 대표 때였는데 그때 이제 공천 가지고 뭐 잡음이 아주 뭐 세게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였는지 그러니까 무난하게 상향식 공천으로 그냥 전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난하게 패배했다. 전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천정배 정동영 이분들이 당을 탈당하고 이제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이런 움직임들이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포착이 됐고 뭐 예.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 대표면 당의 지도부면 그게 많이 다 그렇게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됨에도 불구하고 뭐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방치했단 말이에요. 방치. 방치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런 참패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의 그 지도력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 지금 상당히 좀 지적들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의 하수는 문재인 대표였다. 예. 근데요. 문재인 대표 뭐 이 처신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신 의원님은. 문재인 대표요? 책임은 딴 방향으로 지겠다.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한자 사자성어의 설상가상 갈수록 태산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이제 29일 날 완패당하고 나서 참패죠. 그 다음 날 10시에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요. 이분은요 위기를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위기를 키우고 또 새로운 위기를 촉발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위기 수습에 뭐라기보다는 위기를 그냥 확장시키고 본인이 불구덩이로 속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진 분이다. 이런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아까 제가 김무성 대표 하수 요거 한 말씀만 예. 드릴게요. 그 저 공무원연금 하면 70년 동안 재정이 333조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걸 가지고 뭐 그 국민연금을 뭐 소득 대체율을 지금 현행 40%에서 50%로 늘려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향후 70년간 1600조가 된대요. 아,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재정은 그렇게 또 들어가는데 네. 이 그 공무원연금에서 재정 절약된 거 가지고 국민연금 도와주자라고 하는 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거지가 부자 도와주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은요. 이미 기금이 고갈이 됐어요. 거덜이 예, 나가지고 예. 2001년부터 국민혈세에서 보존을 안 해주면 이게 그렇죠. 운영이 불가능해요. 예, 예.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이 기금 고갈이 2060년에 가서야 예상이 되고요. 예. 올해 그 기금 규모만 해도 500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기껏 뭐 그 자기들 그 맨날 적선 받아가지고 겨우 유지되는 사람이 한참 자기들보다 훨씬 재정 상태가 나은 쪽을 도와주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한 거고요. 여기서 그 절약되는 액수 갖고는요. 이 소득 대체율,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40%에서도 50%로 늘리는데 필요한 재원의 10분의 1도 충당을 못 해.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터무니없는 어이없는 네. 황당무계한 합의를 하고 사실상 이 부분에서 김무성 대표가 야당에게 완전히 낚였다. 이렇게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 의원님, 그 저
같은 문지시네. 그러고 보니까. 네, 문지 문가 문가는 남평 문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단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 그 좀 아까 신지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기자회견. 저기에서 그 기자회견을 아주 그냥 무슨 얘기 말씀을 하실까 열심히 봤는데 좀 그랬어요. 제가 그거를요. 예. 조금 저 시간 거슬러 올라가서 몇 년 전 얘기를 하면 2012년 12월 대선에서 뭐 흔히들 뭐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질 수 없는 대통령 선거에서 졌다. 문재인이 예. 박근혜한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그 대선에서 지고 나서 2013년일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음 대선을 본인이 다시 뛸 의향이 있다. 이런 걸 거의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12월 19일 날 대선이 있었죠. 예, 예, 예. 그런데 21일 날인가 해단식이 있었을 바로 거예요. 했었나요? 아니요. 21일 해단식 때는 뭐냐면 좀 더 나은 사람과 함께 승리하는 선거를 치르니까 본인이 대선에 안 나가게 되는 듯한 그랬는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예. 그랬는데 2013년 하여튼 초반기에 예, 예. 전반기에 그런 입장을 내놨단 말이에요. 2017년 예. 대선을 본인이 뭐 이렇게 저 직설적으로 표현은 예. 안 했지만 들으면 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게끔. 그런데 난 그때요.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저 양반이 제정신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아닌 게 아니라 했습니다. 보통 대통령 선거에서 한번 치면 사실은 그 다음 대통령 과거에 뭐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 뭐 세 번 패배하고 대선에서 네 번째 대통령 된 전례가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근자에 보면 근자에도 뭐 이회창 씨 같은 경우 이제 두 번 졌잖아요. 예. 그런데 한 번 지면 다시는 좀 이제 기회를 국민들이 잘 안 주는 이제 그런 경향이 생겼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 그 2012년 대선에서 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2017년 그러니까 5년 후 얘기를 그러니까 2013년 초반에 얘기를 했으니까 4년 후 얘기를 이 정치판이라는 게 흔히 하는 얘기로 살아 꿈틀대는 이 저 생물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서 자기가 2017년 12월을 또 뛰겠다. 이런 뉘앙스를 짙게 풍기는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좀 자다가 봉창을 뜯는 그런 끼가 있구나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뭐 신 의원 뭐 잘 지적했는데 이번에 저 몇 월 며칠이요? 4.29죠. 4.29. 재보선 참패 직후에 내놓는 표현이 말하자면 당내에서도 그렇고 이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사퇴론 이제 이런 것들이 일부에서 있었는데 뭐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좀 이 그 절박한 그런 그 내용들이 코멘트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한참 못 미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재인 대표를 지켜보면서 참 선한 사람이다. 이거는 뭐 이구동성인 것 같아요. 눈망울도 선하고 참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런데 착한 것만 가지고 이 정말 이 밀림 같은 이 정치권에서 이게 어떨 때는 세게 붙어야 하거든요. 어떨 때 맨날 세게 붙으면 그냥 쌈꾼이라 소리 듣기 십상이지만 그런데 필요할 때는 세게 붙어야 하는데 그 선한 눈망울로 잘 싸움을 해낼 것인지 가뜩이나 저 새누리당이 그런 그 기술에 강한데 요즘 기술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한 게요. 김무성의 문재인 구하기다라는 그 일각의 새누리당 일각의 분석도 있어요. 그 문재인 대표가 워낙 당내에서도 죽을 쓰고 아군 우군은 점점 없어지고 그냥 금방 그냥 생명이 그냥 까딱까딱 하니까요.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있어주는 게 다음번 총선 대선 이기기에 굉장히 쉽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구해놓고 살려놔야지 그 좋다. 그래갖고 그 공무원 연금 개혁에 덜컥 합의를 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정말 보수 같은 분석이네요. 그렇게 정말 완전히 부자 정당이 새누리당이 지금 뭐 다 이겼다 해가지고 야 문재인을 우리가 구해줘야 우리가 또 더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전략적 판단을 해서 연금에 합의를 해주었다. 근데 저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부분은 어찌됐든 오래 끌었던 문제를 여야가 합의를 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아까 신 의원이 여러 가지로 조곤조곤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일단은 일보 전진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용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는 여야가 일단 합의를 본 사항을 바탕으로
좀 고쳐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좀 지켜보자. 전 그런 입장입니다. 천정배 의원 왜 신당 만든다는 뉘앙스를 팍팍 풍기는데 네. 신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신당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오바입니다.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비노 반노 정서가 광주에 팽배했기 때문에 그 힘에 거기에 업혀가지고 당선이 된 건데 광주 민심은 당을 따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 새정치 민주연합 그분들은 그냥 민주당이라고 하죠. 민주당을 제대로 한번 고쳐봐라. 친노들이 저렇게 그냥 좌지우지하는 이런 정당이 아니라 좀 제대로 김대중 정신에 입각해갖고 좀 제대로 민주당을 이렇게 좀 수리를 하고 그냥 뭐 좀 개조를 하라 이런 명령이지 천정배 보고 별도 신장을 만들어갖고 야권 분열을 하라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도요 당선 이후 인터뷰할 때마다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신당을 만들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건 아니고 뭐 무소속 벨트 무소속 연대인 것처럼 얘기하고 또 귀합하고자 하는 정치 세력도 뉴 DJ 젊고 참신한 그러니까 정치 신인을 발굴하겠다고 얘기하다가 또 어떤 데서는 새정치연합에 뭐 국회의원의 뭐 절반 정도를 빼내고 싶다.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광주의 민심은 제가 봤을 때는 예. 천정배 의원이 정확히 읽어야지 여기서 오버하다는 천정배도 한 칼에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신당을 만약에 천정배 의원이 만든다면 그 뭐 많이들 지적을 하대요. 예. 호남자민련 이상은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말하자면 호남 지역에서 광주 전남북에서 지금 제1야당인 그 호남분들이 전통적으로 계속 지지해 주었던 민주당,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 이거에 대한, 이번에 이제 채찍을 내려친 거 아닙니까? 이 광주 천정배 당선이라는 게. 그런데, 물론 그런 정서가 다분히 있어요. 저도 그, 개인적으로 천정배 의원하고는 뭐, 저 18대 때 그, 쇄신 모임, 이런 그, 저, 우리끼리 모임도 같이 했었고, 저하고 공동대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작년 11월 말에 그 천정배 의원이 당신은 의원이 아니었죠. 광주 사무실 개소식을 한다고 그래서 개인적 그런 관계 때문에 저 일부러 2박 3일 호남 투어를 하고 왔습니다. 개소식 잠깐 보고 그리고 광주에 뭐 좀 뜻 있는 분들 뭐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 이 제1야당에 대한 어떤 그 염증 이게 대체 야당으로서 이제 제대로 뭐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 정말 이거 좀 손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광주 바닥에 그 민심을 제가 그때 이렇게 이제 전해 들었는데 이제 그게 이번에 광주 천정배 당선인 결과를 빚었는데 그런데 천정배 의원이 뭐 새로운 신당을 하나 꾸린다? 저는요, 광주 전남북에서 다 해서 뭐 몇 석이더라? 30석인가 뭐 이쯤 되지요. 거기서 뭐 상당수를 건질 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데 아마 몇 석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예. 이거 저 개인적인 얘기를 뭐 이 방송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 천정부 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좀 이 세력화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아까도 저 얘기했지만 이 그 움직임이 한참 된 거거든요. 예. 몇 분이 저한테 와서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이 새정치민주연합 가지고 과연 미래가 있겠느냐, 같이 하자. 그러면서 저한테 제안을 했던 게 수도권에서 문학진이가 우리 그 세력화하는 데서 한번 깃발을 들고 좀 해주라. 호남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호남에서는 그런 그 세력하고 현재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하고 그 다툼이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물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는 그 세력의 후보가 당선이 될 수도 예. 있고 뭐 이렇게 인물에 따라서. 예. 그런 싸움이 되는데 수도권을 봐라.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데가 수도권인데 만약에 수도권에서 그렇게 하면 공멸일 것이다.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뭐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천정배 중심의 말하자면 호남을 중심으로 한 신당.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그 신재호 의원께서 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저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도와줬다는 얘기 한 이유 하셨는데 사실 이 많은 얘기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 가지고 총선 하면은 이건 백전백패다. 호남도
보장할 수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이 또 그런 식으로 되는 나오는 것 같은데 호남 의원들 고민될 거 아닙니까? 나가든지 여기 있어도 죽고 나가도 죽고 이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사정지민주의 남녀 호남 의원의 딜레마는 뭐냐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천정배 정동영 전 의원은 떨어졌습니다만 이 천정배 정동영 이분들은요. 이 비노 반노 라는 점에서는 이 동교동 계열이라든가 그 새정치 민주연합 내 민진모라고 있었죠. 뭐 예. 황주영 의원을 예. 중심으로 해서 그 온건 중도 합립화라고 예. 얘기되는 그 어떻게 보면 DJ 노선이에요. 중도 개혁 노선. 그런데 이분들이 이 양쪽이요. 양 그룹이 이 비노 반노라는 점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지만 어떤 이념 정책적 칼라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확 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천정배 정동영 이런 분들은요. 친노보다도 이념 정책적으로 더 왼쪽이에요. 더 선명한 진보 노선으로 가자는 거고 이 동교동계라든가 이 민진모 박주선 의원 뭐 이런 분들은 좀 더 온건 합리 노선으로 가자는 거기 때문에 이 비노라고 반노라고 하는 점에서는 일치적인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건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정당으로 하기에는 너무도 이게 스펙트럼이 넓다. 그런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매주 두 분하고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할 텐데 우리나라 정치는 참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다음 주엔 또 두 분과 어떤 얘기를 나눠볼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들이 뽑은 정치 고수 지금까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문학진 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은 어린이날이죠. 모레 수요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